누구냐 넌? 자, 소개팅 어플로 맺어진 한 여성과 주고받은 제보자의 황당 시츄에이션 만나보시죠. 저희 동네로 오시는데 제가 밥 사는 게 맞죠? 우리 공원에서 만나요. 근처에 고깃집 잘하는 데 있어요. 야, 세상에 여자분 너무너무 화끈하다. 왼쪽이 여자분이에요. 자, 프로필에는 가족과 찍은 사진도 저렇게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쎄한 느낌. 자, 남성 제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인사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남자한테 너무 잘 맞춰주고 막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돼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아가지고 좋았는데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5분쯤 지났나? 처음에 뷰티 쪽에 일한다고 했었거든요. 원장님이 실수를 해서 조퇴 처리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보고 방문 홈케어를 신청을 해주면 나갈 수 있다.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이끄서 눌러봤는데 기분이 좀 쎄하다고 해야 될까? 사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니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끄끄끄끄 나중에 보내니까 바로 차단해버리더라고. 아,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도 아니고요. 딱 5분 전에 웬 방문 홈케어 피부관리 손님으로 만나야 내가 나갈 수 있다. 너 나 보고 싶으면 이거 눌러. 약간 네. 좀 이상합니다. 자, 문자 연락했을 때 전달이 자꾸 되지 않는다 이렇게 회신이 됐었고, 그렇지만 동일한 번호로 카톡, 우리 카카오톡 SNS죠. 친구 추가라니까 친구 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다. 링크도 보내고 만나러 가려고 상대편을 눌러보니까 영어도 많이 적혀 있었고, 결국은 이 홈케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사실은 사기는 아니다고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분 말로는 제가 이제 사건 맞은 항상 하던 말, 예. 너무 나한테 행운이 찾아오면 믿지 마라 했는데 뭐 이거는 근데 그 정도 행운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운이 왔을 때 한번 의심하라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신종 사기 아니냐 요거 생각이 들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다고 사기는 아니고 약간 사기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의리!